I go. Should run both ways before you cross me, baby, cause I don't break from boys. I'm moving on.이렇게 완성된 부채살 덮밥을 그냥 바로 먹으면 되지만
리버스 시어링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고기 두께를 측정해 볼 건데요. 그 전에 보통 새끼손가락 길이가 6cm, 두 번째 바디가 4cm, 첫 번째 바디가 2.5cm 정도 되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밑에 이 두 선 사이가 1cm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고기를 재봤을 때 1cm 정도의 두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비교를 하기 위해 고기들을 가져와 봤는데요. 왼쪽 거는 생고기의 부채살이고 오른쪽은 리버스 시어링을 한 부채살입니다. 리버스 시어링을 한 부채살은 내부의 온도를 올렸다기보다는 겉에 수분을 제거했다는 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. 자, 이제 기름을 두른 달군 팬에서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시간으로 구워보겠습니다. 고기 굽는 시간은 한 면당 30초로 잡았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좀 더 절약하기 위해 두 배속으로 편집하였습니다. 고기를 뒤집었을 때 색 차이가 나는 건 고기 표면에 있는 수분 차이 때문입니다. 리버스 시어링을 한 부채살이 겉에 있는 수분이 더 적기 때문에 마이야르 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나 좀 더 진한 색의 굽기 색깔이 나왔습니다. 두 고기의 구운 직후를 바로 비교해 봤는데요. 리버스 시어링을 한 쪽에 고기가 좀 더 많은 육즙을 흘리고 있습니다. 이제 고기를 잘라 보겠습니다. 고기를 잘랐을 때 왼쪽 고기는 거의 레어 정도로 익혀졌고 오른쪽 리버스 시어링을 한 고기는 미디움 웰던 정도까지 익혀졌습니다.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맛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졌으니 맛 비교를 위해 소금을 뿌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먼저 리버스 시어링을 하지 않은 부채살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리버스 시어링을 하지 않아 굽기 정도는 레어 정도의 부채살을 먹어봤을 때 딱히 뭐 질긴 감도 없고 고기 씹는 식감도 약간 있고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고기 맛이었습니다. 다음으로 먹은 리버스 시어링 부채살 같은 경우에는 육즙이 너무 많이 흘러나와 고기가 좀 퍽퍽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고기 향이 훨씬 더 잘 났고 생각보다 퍽퍽하지도 않고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강했습니다. 제가 이 부분에 영상을 찍은 이유도 육즙이 너무 많이 흘러나와 좀 퍽퍽하지 않을까? 그래서 다른 고기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를까 싶어 영상을 찍어봤는데 생각보다 그냥 구운 생고기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씹혀져서 저는 그런 부분이 제 예상과 달라 좀 놀라긴 했습니다. 아휴, 맛있게 드소.